서울 인사동에 자리한 통문관은 오랜 역사를 가진 고서 전문점이다. 1932년 전영필은 지금의 통문관 자리에 있던 한남서림을 인수한다. 이후 전영필은 일제에게 빼앗기고 불태워지던 우리의 고서들을 본격적으로 수집한다. 우리 문고를 만들겠다는 대학 시절의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전영필의 남다른 뜻이 알려지면서 훌륭한 고서들이 한남서림으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수집된 책들은 오늘날 국학연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처럼 전영필은 결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문화유산을 수집하지 않았다. 그의 문화유산 수집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독립투쟁이었다. 문화재를 수집할 때 그걸 단지 골동가치로 수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문화재를 통해서 미술사 연구를 하고 미술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후손들한테 밝히게 하겠다. 밝혀주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겠다 하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미술사 연구를 위해서는 문화재만 있어서는 안 되죠. 거기에 관련된 서적, 책들이 많이 있어야죠. 그래서 간송 선생님 그런 목적으로 책을 모으셨는데